큰 그치는 바에 차마 거하지 못하였으며 생각하기를 상인과 더불어 무슨 시골 사람과 더불어 처하되 마치 조의 조관으로서 이때면 조복을 갖추어 입고 도탄 좌우 도탄이야 어떤 그 숫감 하나 또는 어떤 그런 진흙구덩이에 앉아 있는 것 같이 여겼으니 당주시야 주의 때를 당하여 그러니까 주임금 당시에 북해가에 그 거하여서 거기 살아서 이대 천하지청이야. 아, 천하의 그 맑아지는 것을 그 기다렸으니 고로 백의의 풍물을 듣는 자는 완악한 지아비가 청렴해지며 나약한 지아비가 뜻을 세움이 있게 된다. 횡은 위 불순법도라. 횡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법도, 법도를 그 따르지 않는 것이다. 완자는 무지각이요, 염자는 유분변이라. 완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이 없는 것이고, 염이라고 하는 것은 분변이 있는 것이다. 좀뭐 분별력 같은 거겠죠? 나는 유약해라. 나는 그 유약한 것이다. 여병 현 전편이라. 나머지는 아울러 전편에 보인다. 이윤할 하사비군이며 하사비민이리요. 여기에 두 번째 하사 비밀을 할때 사자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불일 사자로 들어가야 맞습니다. 앞에 또그 성길 사자와 불일 사자가 있죠. 임금에 대해서는 성길 사자가 되고 백성에 대해서는 불일 사자로 되기 때문에 여기도 하사 비군이며 하사 비밀을 할때 하사 비밀은 하여금 사자로 해야 할것 같아요. 치역 진하며 난역 진하야. 왈 천지생 삼이냐엔 사선지로 각 후지하며 사선각으로 각 후가 하리니 여는 천민지 선각자야로니 여장이 차도로 각 참이냐라 하며 사천하지민이 필부필부 유불협피 요순지 택자오든 약기 취납지 구중하니 이 들이다고 할 때는 납이라 그랬죠. 기 자임이 천하지 중이하니라. 이윤이 말하기를 누구를 섬긴들 임금이 아니며 누구를 부린들 백성이 아니리오 하야 잘 다스려져도 또한 나아갔으며 어지러워져도 또한 나아가서 말하기를 하늘이 이 백성을 내맨 먼저 안자로 하여금 후에 알자를 깨우치게 하며 먼저 깨달은 자로 하여금 후에 깨달을 자를 깨우치게 하니 나는 천민의 선각자라. 나는 그 하늘이란 백성 중에 먼저 깨달은 자이니, 내가 장차 이 도로서 이 백성들을 깨우치리라 하며 생각하기를 천하의 백성들이 필복필복을 보통 사람들이 요순의 혜택을 더불어 입지 그 못하거든. 마치 자기가 밀어서 그 사람들을 밀어서 도랑 가운데 그 들어가게 한것 같이 여겼으니 그 자임이 천하지중 그 자임하기를 천하의 중으로서 하는 것이다. 그 천하의 중임, 하여튼 그 무거움으로서 그 스스로에게 이제 그 책임을 진 것이다. 하사비구는 언소사 즉 군이요, 하사비민은 언소사 즉 민이니 무불가사지 군이며 무불가사지 민야라 여현전편이라. 누구를 섬긴들 임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언뭘 말하냐면. 섬기는 바인즉슨 곧그 임금이요 하사비민 누구를 부린들 백성이 아니려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부리는 바는 곧 백성이라는 것이니 섬기지 못할 임금이 없으며 부리지 못할 백성이 없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전편에 보인다. 백의는 뭐 본인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그 뛰어났는지 모르지만 또 백의에게는 또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백의가 뭐 자기 그 왕의 자리를 밑에 동생에게 물려주고 뭐 숙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피했다고 하는 거는 참그 덕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주나라 무왕이 강태공을 앞세워서 은나라의 그 주왕을 치러 갈때 백의가 나와서 고마이간이라는데 말고삐를 잡고서 신하가 임금을 쳐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를 내세운 거죠. 물론 평상시 같으면 신하가 임금을 치는 것은 그 하극상이 되겠지만 그러나 주같이 이 포악무도한 그래서 백성들이 곤핍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을 제자리로
이를테면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 잘살수 있게 하는 그런 체제로 가는 데는 이거는 오히려 대의로 볼 때는 그 막는 것이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협외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오히려 강태공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덕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게 이를테면 맹자 말하는 혁명사상 같은 거죠. 정도전에 이를테면 역성혁명을 할 때,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힘이 되는 거죠. 이건 내가 그러고자 하는 것이라는 옛날부터 하면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 백성이 먼저다. 사실 고려 같은 경우는, 고려가 망할 당시만 해도 거의 그 농장 같은 것도 굉장히 발전을 해가지고, 뭐, 한 땅의 주인이 뭐 일곱, 여덟 명이 됐다고 그래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농민이 농사를 지면 이 사람이 뜯다고 저 사람이 뜯어가고, 근데 그것도 막지도 못하고, 지금 말하자면 공무원들, 관리들의 월급도 줄 만한 저기가 못 됐고, 또 불교가 아주 극성을 해가지고, 뭐, 부처들이 첩도 두고, 부우를 누리고, 또 경정도 하고, 뭐, 술도 팔아먹고, 이렇게 막 썩은 상태였었으니까, 뭐, 그런 상태로서 계속 간다고 하는 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 개혁을 해야 된다는 주장들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정몽주나 정도전 같은 건다 개혁파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개혁을 하더라도 급진개혁이냐, 아니면 그냥 완만한 개혁이냐, 이런 상태에서 정몽주 같은 경우는 고려 정부는 유지한 채 이제 개혁을 하자는 주장이었던 반면에, 정도전은 그것까지는 안 된다. 아예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해서 역성혁명을 주장하는 어떤 그런 차이에서 결국 역성혁명파가 이긴 게 이제 조선 건국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것이 달라지죠. 어쨌든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그, 정리를 한번 하게 되면서 그나마 백성들은 그 경작권, 자기 땅에 붙어서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장을 받고, 또 이제 새로운 관리, 이제 실흥 사대부들이 새로운 조선을 이끌어 가면서 중국에서 들어온 어떤 그 주자학 같은 거를 기치를 내세우고, 불교를 좀 멀리 하는 숭역불 정책이라든가 뭐 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제 이끌어 가는 거죠. 유화에는 이제 또 다른 케이스인데, 유화에는 불수오구나며 불사소가나며 진불은연하여 피리기대도하며 유일이 불어나며 애궁이 불민하더니 여향인처우대 유연불인거야하여 이위이요 아위 아니 수단속나정 아측이나 이로다 이연능매 아제리오 하니 고로 문 유화일지 풍자는 비부 관하며 박부 도나니라. 유화에는 더러운 임금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작은 관직을 사양하지 아니하며 나아가서는 그 어짐을 숨기지 아니하고, 이건 어진 거는 이제 그 유화의 그 어짐, 그렇다면 자기의 할 바를 다 한다는 얘기겠죠. 성심성의껏 관리로서의 봉직을 해서 이제 백성들을 위해 노력한다는 얘기겠죠. 나아가서는 어짐을 숨기지 아니하여 반드시 그 도로 쏘였으며 유일이 불민, 불원, 그 버려져도 원망하지 아니하였으며, 애궁, 어떤 궁에게 처해서도 뭐 근심하지 아니하였으며, 상인과 처하되, 이를테면 뭐 시골뛰기 같은 사람들과 더불어 처하되 유연, 이거는 아주 뭐 기뻐하고 어떤 즐거운 듯한 아주 여유 있는 유연하여서 참마 떠나지 아니하여서 이위이요 너 있자죠 너는 너고 아이와 나는 나니 비록 단성나정 아칭이늘 단석은 그 웃돌이를 벗는 거라고, 나정은 이제 아랫돌이까지 다 벗는 건가 봐요. 그래서 비록 내 곁에서 뭐 웃통을 벗어 붙이거나 뭐 아랫돌이까지 다 벗더라도 너 내가 능히 내가 어찌 능히 나를 더럽힐 수 있겠는가. 이게 아마 단 사람 앞에서 옷을 벗고 뭐 이러면 이게 그 사람을 욕되게 하는 건가 보죠. 당시로서는 이 말로 봐서는 어쨌든 상관없다 하는 얘기겠죠. 오불관하는 고로 유화의 그 풍물을 듣는 자는 비부가 비루한 지아비가 관대해지며 박부 어떤 그 박한 그런 사람이 돈독해지느니라. 비는 흉누해라 도는 후야라. 비는 좁고 어떤 더러운 것이다, 누추한 것이다. 도는 두터운 것이다. 나머지는 전편에 보인다. 그 옛날에 보니까 그 더러울 루자 있죠? 비루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날빗자에다가 더러울 루자.
더러운 걸 날려버리면 어떻게 깨끗해지지 않겠어요? 그 비누를 그렇게 썼더라고요, 비누를. 그러니까 비누란 말이 아마 그렇게 비루에서 나온 것 같아요. 더러운 것을 날려버리는 거. 공자지 거제에 접석이 행하시고 거루에 왈 지지라 오행에 하시니 거 부목지 도야라 가히 속이 속하며 가히 구이 구하며 가히 처이 처하며 가히 사이 사는 공자야 시니라. 공자께서 그 제나라를 떠날 적에 그 1톤 쌀을 받들어서 뭐 이렇게 거두어서 가셨고, 이를테면 밥을 하려고 쌀을 이렇게 막그 물에 넣고 이렇게 씻으려고 하다가 그거를 그대로 그냥 다시 건져가지고 떠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급한 거죠. 뭐밥 해먹고 가도 될 텐데 가셨고, 거로 노나라는 자기 고국이죠. 노나라를 떠날 때는 말하기를 더디고 더디구난 나의 감이여 하셨으니 부모국을 떠나는 도이다. 가히 그 속할 만하면, 그 빨리 갈 만하면 빨리 하며, 가히 구이 구, 가히 그 오래 할 만하면 그 오래 하며, 가히 처할 만하면 처하며, 가히 벼슬할 만하면 벼슬하는 것은 공자이시다. 그러니까 때에 맞게, 어떤 때는 좀 빨리 할 필요가 있고, 어떤 때는 천천히 해야 될 때가 있고, 떠나가야 할 때도 있고, 남아있을 때도 있고, 이거를 정도에 맞게 잘 했다고 하는 거죠. 접은 유승야요, 석은 지미수야니, 지미 장은이 욕거지 속이라 고로 이수승 수치레이 행하야 불급치하라. 접은 받든다는 것과 같으니, 석은 이를테면 지가 이게 물에 담글다 할때 지자거든요. 어떤 그 쌀을 그 물에 쌀 담근 그런 물이니, 담근 쌀을 담가서 장차 이제 밥을 하려다가, 어떤 가고자 하는 것이 속한지라, 빨리 가고자 했기 때문에, 고로, 손으로서 그 물을 받들어서, 쌀을 취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건져내는 거를 그 표현한 거죠. 물 속에 있는 쌀을 이렇게 건져내서 이제 가서, 불급치, 어떤 밥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은 거죠. 밥을 미처 하지 않고 이제 떠난 형상이죠. 거차 일단아야 이 현기 구속사지 각당 기가야라. 이 일단을 그 들어서 나타낸 것이다, 보인 것이다. 뭐를 그 구속사지, 그 오래 할 만하면 오래 할만 오래 하고, 속히 갈 만하면 속히 하고, 벼슬할 만하면 벼슬하고, 뭐 그칠 만, 아까 처한다는 말이 있었죠? 그칠 만하면 그치는 것이 각각 그 가함에, 그 가, 아, 오름에, 그 가함에 당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다. 해당됨을 보인 것이다. 호갈 공자 거루에 불탈면이 행하니 기득이 지리오. 근데 혹자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공자가 노나라를 떠날 적에 그 모자도 벗지 않고 갔다고 하니 그것이 어찌 그 더딤이 되겠는가? 그 더디 갔다 그러는데 그 모자도 안 벗고 떠났다고 하던데요? 그 말이 됩니까? 하는 이런 좀 약간 거기다 시비죠. 양시왈 공자 욕 거지의 구이로되 불욕 구곡으로 지지 기행이하니 번욕 부지즉 득이 미제 행의라. 고로 불탈면이 행하니 비속이하라. 양씨가 말하기를 공자가 그 떠나고자 하는 뜻이 오래되었으나, 그러니까 노나라를 떠나고자 하는 뜻이 오래되었는데 불욕 구곡 구차히 그 떠나고자 하지 아니했던 고로 그 가는 것을 더디했던 것이니 번욕이 그뭐 이렇다면 제사를 지내고 어떤 그 마음 고기 번역이 그 이르지 않은즉 미제로서 작은 어떤 죄로서 시로금 작은 죄로서 이제 떠났던 것이다. 고로 어떤 그 모자를 벗지 않고 떠난 것이니 어떤 그 빨리 한 것이 아니다. 이미 떠날 마음은 그 전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볼때 굉장히 느린 거란 말이죠. 다만 이제 임금 떠나는데 임금을 욕하고 대부나 이런 사람들 욕하고 떠나게 되면 또 이제 그 구차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또 아무 일도 없는데 떠난다면 이것도 또좀 말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약간의 어떤 그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빌미로 해서 떠나고자 했다는 얘기겠죠. 맹절 백이는 성지 청자야요, 이유는 성지 임자야요, 유하에는 성지 화자야요, 공자는 성지 시자야 시니라. 맹자께서 가로되 백이는 성인 중에 이를테면 맑은 자이고, 그, 뭐, 이제, 그야말, 결벽주의자에 가깝죠. 이유는 성지 임자예요. 이유는 성인 중에 그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이고,
유아인은 성지 화자여. 유아인은 성인 중에 좀 화한 사람, 이렇게 주변 사람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고, 공자는 성지 시자이시니라. 공자는 성인 중에 그 때로 하는 사람, 이를테면 시중, 때에 맞춰서 갈 때나 떠날 때, 올 때, 뭐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잘하는 그런 분이다. 장자왈 무소잡자 청지극이요. 무소이자 화지극이니, 연희청 비성인지 청이요, 면희화 비성인지 화라. 장자 가로되, 섞인 바가 없는 것, 것이 맑은 것에 지극한 것이고, 달리 할 바가 없는 것을 어떤 조화에 지극한 것이니, 힘써서 뭐 억지로 해서 맑아진 것이 성인의 청한 것, 맑은 것이 아니고, 힘써서 화한 것이 성인의 화한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자연스러운 발로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소위 성자는 불면불사이 이 지연자에라. 소위 이른바 성이라고 하는 것은 힘쓰지 아니하고 생각지 아니하였는데도 그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뭘 억지로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공시왈 임자는 이 천하위기 체계하라. 공시가 말하기를 임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로서 자기의 책임을 섰는 것이다. 우위하니 공자 사지 구속이 각당 기간이 개경 삼자지 소위 성자의 시출지니 기여 삼자지 가히 일동 명해라. 내가 그 이루건데 또 내가 생각하건데 공자가 좀 벼슬할 땐할 만할 때 벼슬하고 뭐 그치고 또 머물고 오래하고 오래 머무르고 또는 그 바삐 가고 속한 것이 빠른 것이 각각 그 감에 그 합당하니 대개 세 사람의 성한 바를 겸하여서 때로 나온 것이니 삼자 세 사람의 가히 한 덕의 그 가히가 한 덕으로서 이름한 것과는 같지 않다. 혹의 이윤 출처 하포 공자의 부득이 성지시는 하야오. 어떤 사람이 의심하기를 이윤의 출처가 공자와 그뭐 합한데 합치되는 것 같은데 성의 시, 뭐 때로서 한그 성의 시라고 시가 될수 없는 것은 어째서인가 하고 이제 뭐 물으니 정자왈 종시 임저 의사 제라. 정자가 말하기를 끝내 이는 그 책임에 대해서 어떤 뜻이 있었다. 그러니까 공자 같으면 어떤 뭐 뜻을 일부러 생각하고 힘써서 하는 것이 아닌데 이윤 같은 경우는 그거를 꼭 해야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저기가 있고 좀 강하게 어떤 그런 걸 어필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것이 이제 공자만 못하다는 그런 게 얘기했죠. 자, 166페이지요. 공자지 위 집대성이시니 집대성 야자는 금성이 옥진지 야라. 금성 야자는 시 조리하여 옥진지 야자는 종 조리하니 시 조리자는 지지사야요 종 조리자는 성지사야니라. 공자를 일러서 집대성이라고 하니 집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쇠로서 이제 소리를 내고 그래서 이제 어떤 시작을 하고 옥으로서 거두는 것이다. 금으로서 어떤 쇠로서 소리를 내는 것은 그것은 조리를 시작하는 것이고 옥으로서 거두는 것은 거둔다는 게 소리를 이제 수렴한다고 할까? 뭐 그런 것은 조리를 마치는 것이니 조리를 시작하는 것은 지혜의 일이고 조리를 마치는 것은 성의 일이다. 차는 온 공자 집 삼성지사하야 이 위일 대성지사니 요 자각자 집 중음지 소성하야 이 위일 대성해라. 이는 무엇을 말한 거냐면 공자가 세 성인의 일을 모아서 한 대성의 일을 그한 것이니 이된 것이니 자각자 이를테면 음악을 그 연주하는 자가 중음 여러 음의 작은 이름 소성이니까 작은 이름을 모아서 하나의 대성이 되는 것 같다. 우리가 노래 악보 같은 거 보면은
뭐 이제 한 소절이 끝나고 뭐두 소절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하나하나가 완성된 거지만 또 이걸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이제 집대성이 되는 거죠, 이럴 때면은. 하나의 소성을 합쳐, 하나하나의 소성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때 이제 집대성이 되는 거죠. 성자는 악지 일종이니 서서히 소소 구성이 시하라.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의 어떤 그한번 끝나는 것이니 서경에 이른바 소소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금은 종석이요, 성은 소냐니 여 성제 치토지 성이라. 금은 종의 속이요. 악기 중에 이제 그 종이 있죠. 편종 같은 거. 종의 속이고 성은 그 펴는 것이니 이를테면 경종을 딱 쳐서 이제 소리를 시작한다 그런 걸 알리고 뭐 그런 거겠죠. 성제 치토 뭐 죄를 그 소리쳐서 소리내서 이제 죄를 소리내서 치토 어떤 그 토벌하는 때의 그 성과 같다. 옥은 경야요 진은 수야니 여 진하해의 불 설지 진이라. 진이라고 하는 것은 거두는 것이니 하해를 그 거두어서 어떤 그 새지 않게 한다고 할 때의 진과 같다. 시는 시지하여 종은 종지하라. 시는 시작하는 것이고 종은 끝내는 것이다. 조리는 유언 맥락이니 지 중음이 언야라. 여기서 조리라고 하는 것은 맥락이라고 말하는 것 같으니 중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다. 지자는 지지 소급이요 성자는 덕지 소치하라. 지라고 하는 것은 지에 미치는 바이고 성이라는 것은 덕에 나아가는 바이다. 개 아규파르마니 금속 사죽 포토 형무기라. 대개 그 악에는 여덟 개 음이 있으니 쇠로나 하는 것 세금 또 돌로 되어 있는 것 돌로 소리 내는 것사뭐 현악기 같은 것죽 대나무 같은 거, 뭐 피리 같은 걸 쓰겠죠. 포, 뭐 박둔지 무슨 악기체로 쓰는 모양이에요. 흙, 옛날에 뭐 질장구 같은 걸로 해서 흙으로도 믿고, 혁, 뭐 가죽 같은 거 또는 목, 나무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악기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팔음인데, 약독주 이름즉 기 이름이 자위시종하야 이위일소성하니 요 삼사지소지 편어일하야 이기 소치 역 일야라. 만약 한 음을 독주하면 그 이름이 스스로 시종이 되어서 처음과 끝이 되어서 한 소성이 되니 그세 사람의 아는 바가 하나에 그 치우쳐서 그 성취하는 바가 또한 하나에 치우친 것과 같다. 팔음지 중에 금속이 위중고로 특이 중음지 강기요. 오, 금, 시진이, 옥, 종, 굴, 구려냐라. 그 팔음 가운데에 금속, 뭐 쇠나 돌이 중함이 되는 거로 특히 중음의 어떤 기강이 되고 또 금으로서, 시작하고, 옥으로서 어떤 그 거두는 것이다. 고로 병진 팔음즉, 어기 미작에 이 선성 박종하야 이선 기성하고 사기 기결이 후에 격 특경하야 이수 기운하니 선이 시지하고 수이 종지하야 이자지간에 맥락이 통관하여 무소불비즉 합중소성하여 이 위일대성이니 요 공자지지 무부진이 덕 무부전여라. 고로 팔음을 아울러 그 연주한즉 그 미작 아직 시작하기 전에 아직 그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박종을 쳐서 그 소리를 편히 펴고 그 이미 끝남을 기다린 이후에 특경을 쳐서 그 운을 거두는 것이니
펴으로써 시작을 하고 거둠으로써 맞춰서 두 자의 그 사이에 맥락이 통관하여 할땐 관통하여 갖추어지지 않는 바가 없은즉 소성을 중소성 여러 소성을 합하여서 하나의 대성이 그 되니 공자의 지혜가 다하지 않음이 없고 덕이 온전하지 않음이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소성 여러 개의 소성을 합쳐서 하나의 대성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공자는 집대성을 했으니까 대성이다 크게 이뤘다 해서 성균관에 가보면은 바로 공자를 모신 사당이 이제 대성전이라고 쓰는 게 바로 이런 데 나오는 거죠. 금성 옥진 시종 조리는 의 고악경지 연이라 고로 아관이운 유 천자 건 중하지 극하야 겸총 조관하야 금성이 옥진지라 하니 역차의하라. 금성 옥진, 뭐 금으로 펴고 쇠로 펴서 옥으로 뭐 거둔다고 하고 어떤 시종조리, 조리를 그 어떤 그 시종한다, 시작하고 끝낸다는 것은 아마도 옛날 악경에 맞는 듯하다. 고로 아관이 이르기를 오직 천자가 중하에 그 극을 세워서 편점을 세워서 조관 또 조리를 어떤 그 겸하여 어떤 그 모아서 금쇠로 펴서 옥으로 어떤 거두니 거둔다고 하니 또한 이 뜻이다. 지를 비즉 교요 성을 비즉 역이하니 유사어 백보지 외야하니 기지는 이력이 아니와 기죽은 비이력이 아니라 지를 비유한 즉 그 교묘함이고 뭐 기교이고 성을 비유하면 힘과 같으니 유서 백보의 밖에서 어떤 그 활을 쏘는 것 같으니 그 이르는 것은 너의 힘이거니와 그 적중하는 것 맞는 것은 너의 힘이 아니다. 차는 부의 사지 교력으로 발명성지 이자지에 의하고 견 공자는 교력이 구전이 성지 겸비하고 삼자 즉 여교여하고 이교 부족하니 시의 일절이 수지어 성이라도 이지 부족이 급호 시중여라. 이것은 다시 활 쓰는 것의 어떤 그 교묘함과 힘으로써 성지 두 글자의 뜻을 발명한 것이니 볼 수 있다 말을 공자는 교묘함과 힘이 함께 갖추어져서 성과 지가 겸비되었고 세 사람인즉슨 힘은 그 여유가 있고 기교가 부족하지 아니하니 이로써 일절이 비록 성한데 이르더라도 지혜가 좋기 시중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차장은 삼자지 행이 각극히 일편하고 공자지도는 겸전어 중리하니 소위 편자는 유기폐여시라 시의 결어종이니 소위 전자는 유기지지지라 시의로 행지지니라 삼자는 유추나 추동지 각기 일시요 공자즉 태화원기지 유행어 사시하라. 이 장은 말하는 건데 뭘 말하냐면 세 사람의 행동이 각각 그 한편 한치우친 것에 그 지극하고 공자의 도는 문이치 중리 문이치를 겸전하니 써 그 어떤 그 편벽된 바는 그 처음부터 가리는지라 이로써 마친데도 이제 결함이 되니 써 온전히 된 바는 그 알미 지극한지라 이로써 행함이 다하게 되는 것이다. 세 사람은 추나 추동의 각각 그 한때를 한때와 같고 어떤 그 공자인즉슨 태화 원기의 그 원기가 사시에 유행한 것 같다. 자, 그러면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